장인어른 좋은 양반이야. 아,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예. 그냥 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살아남아서 이면식이가 나도 참 그럼 나는 거의 이 경쟁이 무지하게 심은 시대에서 혼자 딱 우뚝이 샀어 진짜 그래서 내가 그때 그 F 포조를 했다고 그랬잖아 네네. 대본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신나는 얼굴로 이제 이렇게 이런 대본을 갖다가 어떻게 구기지도 못하고 이제 들고 이렇게 오는데 딱 만났어 우리 타렌트실이 그때 3층이었거든 스튜디오 있고 이민식이 대본 받았네 잘해봐 기회는 거북이처럼 왔다가 토깽이처럼 날아가본 게 응? 그건 잘해봐 그러는데 그러고 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 근데 포졸 F라니 싶어서 말이야 그런 얘기나 하고 오래 고생 많이 했고 말도 또 해 네. 네, 그렇다고 또 말도 또 해 네. 응? 이렇게 알았다 바로 이럴 수도 없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슬펐어 그때는 거의 그 주인공 하시고 막 그때는 뭐 영화관 대배우관에 그냥 뭐 그때는 뭐 아주 그냥 워낙에 그냥 유명해가지고 단역 배우지 단역 처음에는 단역 때지 유세병한테 주인공 할 때 단역 배우야 봤어. 같은 나이고 난 내가 한 달 더 먹은 줄 알았어 싸가지 야, 네가 사사선생이냐? 네 사사선생이냐? 예. 그렇지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나는 4, 5년이지 나는 한 달 높은 거 싫어 4, 5년생이 저 63학번이냐? 4학년 7살에 들어갔어 나도 7살에 들어갔어 그래 거기 대학교 들어갈 때 재수했잖아 1년 나는 고등학교 끝나고 저 대학도 재수했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몇 시간을 더 하실래? 학교하면서 누가 정리를 좀 해줘서 종이로 가져 주면 좋겠다 4, 5년생이 그렇게 됐나 그랬다 그것도 이상하네 감이 안 잡히는 학번이라 계산이 안 되네요